안녕하세요, 번호TV입니다. 저는 대가. 자, 오늘은 드디어 벤츠 GLC 300E 쿠페를 갖고 왔어요. GLC 300E 쿠페. 조금 SUV인데도 300E라는 단어 때문에 약간 좀 생소하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전기차예요. 전기 앤 가솔린. 근데 차량 가격은 8,080만원짜리예요. 전기차면서도 고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차이기도 하죠. 차값이 만만치는 않아요. GLC 300E 쿠페. 쿠페 스타일이긴 한데 지금도 지금 국내에서 한 1,500대 정도 판매가 됐다고 해요. 그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은 차종이긴 하죠. 일단 뭐 단점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단점은 제가 나중에 천천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면부를 보실게요. 이번에 벤츠가 전면부의 디자인이 전부 다 바뀌었죠. GLE부터 GLC 뭐 하여튼 앞으로 나오는 차들 2020년형 마지막부터 2021년형부터는 전부 다 디자인이 변경이 됐어요. 페이스리프트입니다. 풀체인지는 아니에요. 페이스리프트인데 원래 예전에는 벤츠가 라이트의 형성을 보면 이런 스타일, 인상이 팍 구겨지는 스타일, 그런 타입이었는데 요즘에 벤츠가 전면부의 디자인을 보면은 어떤 디자인이냐면 약간 바보 같은 스타일. 공격적인 디자인에서 약간 두리뭉실하게 귀여운 스타일로 바뀌었죠. 전면부를 보시면 이 그릴의 디자인은 기존과 비슷합니다. 동일해요. 범퍼의 성형도 그렇고 다 동일하게 진행하는데 다만 이제 라이트의 부분, 데일라이트가 상당히 조금 날렵해졌다. 원래 C클래스 신형이 나올 때부터 라이트의 디자인이 LED 타입. 전면으로 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쏘고 반사로 비춰주는. 네, 그래도 라이트가 굉장히 밝습니다. 네. 자, 측면으로 한번 더 가시죠. 자, GLC 300E 쿠페 사이드에 와 있습니다. 사이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GLC 쿠페하고는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네, 사이드 미러도 동일하고 휀다의 라인 자체도 동일하고 다만 이 휀다의 EQ 파워, 네, 전기의 파워, 전기의 힘 이게 지금 엠블렘 붙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주유구를 열어보면 나중에 열게요. 예, 뒤에 리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리얼을 보시면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굉장히 이뻐졌죠. 원래 예전에는 이렇게 LED 타입으로 쭉 갔었는데 이제는 독립식으로 디자인을 줬어요. 이 디자인이 약간 좀 싫다는 분도 계세요. 예, 좀 제 주위에는 싫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뻐요. 이쁩니다. 굉장히. 트렁크도 쿠페 스타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죠. 네, 신차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트렁크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밑에 디퓨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머플러의 디자인, 예, 듀얼 머플러 팁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막혀 있다. 이거 막혀 있어. 그 C클래스도 약간 듀얼 디퓨저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전부 다 막혀 있죠. 얘는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혀 있어요. 벤츠 GLC 300E 포메틱 쿠페는 충전하는 쪽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바로 여기거든. 이렇게 충전을 하는데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가솔린 플러스 전기이기 때문에 회생제동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얘는 그런 기능이 안 된대요. 그래서 무조건 충전을 해야 된대. 그냥 가솔린으로만 주행을 하면 되지 않냐. 근데 가솔린으로만 또 주행이 또 안 된대요. 무조건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이 뒤에 위치에 있어가지고 무조건 후면 주차를 하거나, 왜냐면 요즘 전기 충전기가 이렇게 됐을 때 장비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전면부로 주차를 하게 되면 선이 뒤에까지 안 오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후면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자, GLC 쿠페 포메틱 실내에 와 있습니다. 이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변경이 됐죠. 이 센터페이지와 이 콘솔 쪽 디자인은 여기 터치패드 이것만 변경이 됐어요. A클래스 신형부터 이렇게 바뀌었죠. 예, 터치패드가 예, 굉장히 좀 이렇게 눌려져서 이쁘고, 또 단 한 가지의 장점이 뭐냐면 터치가 된다는 거. 기존 모델은 터치가 안 됐어요. 모든 걸 다 조그 다이얼로 돌려가지고 네, 다 이렇게 클릭을 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벤츠는 원래 고유의 요거 기어 방식이 예, 요게 좀 그렇고, 핸들의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앞차와의 간격 유지라든가 전부 다 지금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기판이 굉장히 이뻐요. 계기판 형성이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벤츠는 이 고유의 이거 송풍구 디자인
예, 이거는 그대로 가야죠. 예. 그 다음에 시트가 뭐 기존하고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동일합니다. 뭐 틀린 거는, 아니, 다른 거는 없어요. 선루프는 일반 선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간 C클래스인데 좀 높은 C클래스를 타는 듯한 느낌. 그래서 SUV, GLC 쿠페죠. 일단 이 차량을 보시면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은 출력이 221마력, 토크가 35토크, 4기통 엔진, 직렬 4기통 엔진, 그 다음에 가솔린 엔진으로는 122마력, 토크 44, 합산해서 약 320마력. 근데 벤츠가 지금 현재 이 차가 문제가 뭐냐면 냉각수를 먹어요. 냉각수를 먹는데 이 냉각수 문제 때문에, 냉각수 감소죠, 감소. 냉각수 감소 때문에 지금 막 환불 요청권도 있고 막 차 뭐 못하겠다 막 그러신 분들도 많고, 지금 현 본 차량도 냉각수 부족 경고등이 떠서 엔진 체크 경고등이 떠가지고 문제점이 된 차량이기도 해요. 센터에서 정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비 받고 와서 이틀밖에 안 돼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지금 또 문제가 되면은 그때는 또 센터를 또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고질병을 좀 갖고 있는, 예, 모르겠어요. 제 주위에는 302 쿠페 포메틱을 타시는 분들이 없으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막 줄줄 흘러온 거 보이시죠? 이거. 이게 지금 냉각수거든. 이게 지금 부동액인데 이거 다 흘렀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넘치는 거 아닐까? 어? 뭔가 좀 많이 부족한, 조금 부족한 엔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뭐 문제 없이 타시는 분들은 뭐 정말 다행이겠지만, 문제 있는 상태에서 지금 몇천만 원짜리 차를 구매를 하셔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도 물론 있다고 해요. 8,080만 원에 지금 현재 프로모션이 한 400에서 500 정도 할인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GLC 302 쿠페 포메틱은 조금 시기상조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땐. 예. 엔진이 좋은 엔진이면 뭐해, 문제가 없어야지. 벤츠 센터 예약 잡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얼마 전에 BMW도 센터 예약 안 잡힌다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하여간 이 차량은 지금 그렇습니다. 뭐 차의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고 정말 좋은데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몇몇 가지가 보여요. 그 점은 조금 감안하고 탑승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봤을 땐. 예. 뭐 디자인도 이뻐지고 뭐 차의 기술도 굉장히 좋아지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일단은 몇천만 원짜리 차잖아요. 뭐 몇십 원짜리 차가 아니잖아. 몇천만 원짜리 차를 내가 소비자가 구매를 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 차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왜 오늘 시승을 안 하냐면,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문제가 또 생겨버리면 안 되잖아. 주행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차를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벤츠 GLC 302 포메틱 쿠페. 아직까지는, 예, 이 문제점을 좀 바로 잡아야 뭐 업데이트라든가 뭐 부동액 교체라든가 부동액 충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좀 이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더 판매고를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수고요.